그랩을 타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자, 골목길로 들어왔어요. 골목길로 들어오니까 지금 이거 남시하고 메뉴 저는 이거 시켰습니다. 네, 75,000 동짜리 밥인데요. 그냥 고기 4개에 밥 한 공기. 여러분, 여기는 렉스 호텔인데요. 여러분, 샤넬 매장에서 샤넬을 하나 구매했어요. 지금 빈컴 백화점에 왔습니다. 예, 비가 오는 관계로 성당 가야 되는데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쇼핑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는 곳. 자, 여기는 이제 성당 가는 길입니다. 예. 여기 내가 볼 땐 베트남의 성당. 뭐 오리막히게, 어? 뭐 그런 거 있어요. 여기는 그 무슨 백화점, 빈콤인가 뭔가 백화점인데요. 지금 성당에 가고 있습니다. 성당에 가고 있는데요. 여기 콩카페가 유명하다던데 프랜차이즈인가 봐요. 굉장히 많네요. 여기 또 콩카페 있어요. 그리고 그 멀리 보이는 성당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차가 너무 많아요. 예. 가보겠습니다.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공사 중이네요. 하하하.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사 중이라 매우 아쉽네요. 예. 공사하는지도 몰라요. 비둘기에게 밥을 주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대통령궁인데요. 좀 으리으리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닫았다고 하네요. 오마이갓. 아, 대통령궁을 못 들어가서 밥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아, 대통령궁 가는 곳인데 가고 싶다. 밖에서나마 봅니다. 지금 스테이크와 스파게티 같은 거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건너가는지 좋아요. 저기 가게는 저기. 오오오오오오오. 아, 좋아요. 여기.
low. How many people? Huh? How many people? Steak. 자,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어요. 베트남에서 이런 부가 있다니.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습니다. 104만 5천 동짜리. 104만 5천 동짜리 스테이크. 밤이 되었습니다. 호치민의 밤. 파리바게트가 있어요. 그냥 가보는 중. 여기가 어디야? 여기 아니다. 여기 뭐 다이아몬드 프라자 에 갔었습니다. 예, 뭐 별거 없네요.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가보겠습니다. 예. 책방 있어요. 책 맞네요. 책. 자, 이 거리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이 거리의 정체성은 책거리. 북.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제 롤스로이스가 보이네요. 아,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베트남에서 길을 건너는 방법 어렵습니다. 자,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자,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건너기. 와. 와. 힘겹네요. 목숨을 건 횡단보도 건너기. 지금 횡단보도 건너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잘못 건넜다가 사망하겠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한보도로 건널 수가 없네요. 어, 지금이다. 지금이다. 야또. 야또. 다행히 건넜습니다. 베트나 호치민. 여유로운 베트남의 거리, 호치민의 거리. 여기는 스카이죠. 맥주를 마시러 왔습니다. 맥주 마시러 왔어요.